지방선거 패배 이후에 책임 공방으로 내용에 휩싸인 민주당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당내 쓴소리 전문으로 통하는 5선의 중진 이상민 의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의원님 지방선거 이후에 민주당 내 상황 또 패배에 대한 책임에 대한 공방이 연일 시끄러운데요. 이게 예견됐던 상황인지 아니면 선거 패배 후라면 뭐 당연히 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지 이게 먼저 제일 궁금합니다. 뭐 의례 있었던 일이라고 보기 이렇게 치부할 수는 없고요. 예. 어쨌든 국민들로부터 아주 혹독한 심판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그에 대한 원인 분석, 책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를 선행적으로 해야 될 것이고요. 예. 그리고 그에 따라서 어떻게 이제 고치고 시정하고 또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를 정하려면 선행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고 다만 거기에는 이제 시각이나 또 이해관계에 따라서 보는 시각이 좀 다를 수 있고 공방을 뭐 이루어지는 건 뭐 필연적으로 어쩔 수는 없지만 저는 거쳐야 될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의원님 그러면 언론에서 지금 계속 이 상황을 친명 대 친문의 개파 갈등 양상으로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동의를 하십니까? 뭐 전부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 일부 그 사실인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제 그런 사실이 불편하고 마치 아닌 것처럼 뭐 이렇게 호도할 수도 있지만 실제 그 장막 뒤에 있는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도 사실 혼재되어 있는 건 사실이죠. 그 정청래 의원도 보니까 언론의 친문 친명으로 몰아가는 것 한 소리 하긴 하셨던데 동의하기 좀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그 언론의 그건 뭐 언론 탓으로 돌리는 건 그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네. 뭐 당내 엄연히 뭐 그런 개파적 찌들어 있는 개파가 놓여 있고 그에 따라서 이해관계에 따라서 각자 주장하는 바가 다른 것은 뭐 불편하지만 사실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자, 어쨌거나 저마다 패인 뭐 여러 가지 분석을 해놓고 있는 중인데 한쪽에서는 뭐 이재명 또 송영길 등판을 비판하기도 하고 또 한쪽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가 이 모든 일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투표도 났고요. 민주당은 뭐 졌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의원님께서는 이번 선거 결과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시는지요? 뭐 이번에 대참패를 하게 된 것이 원인이 한두 개는 아니겠죠. 그렇죠. 그러나 지방선거에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것부터 또 지난 대선 또 작년에 재보궐선거 이를 나눠서 이 평가하고 분석을 해야지 이를 뭐 다 섞어놓고 너도 책임 있고 나도 책임 있고 이런 식으로 섞어버리면 결국은 책임 물을 수가 없게 됩니다. 예. 늘 그랬듯이 우리 전체의 책임이다. 아하. 뭐 민주당 전체의 책임이다. 뭐 우리 모두 반성하자 이런 논리는 뭐 그럴 듯한 한 논리인 듯하지만 예. 사실은 모든 각각의 책임을 모든 책임 우산 속에 수몹을 거는 것이다라고 생각되고요. 예. 그거는 좀 비겁하고 정직한 태도가 아니다라고 생각되고 이번 지방선거부터 좀 분석을 좀 해야 되겠죠. 지방선거에 네. 직접적으로 책임 있는 원인은 대체로 다 압니다. 예. 이재명, 송영길 내 대의 명분 없는 출마 그리고 여러 가지 당내의 성비위 사건 또 공천의 잡음 네. 뭐 이런 것들 등등 아니겠습니까? 또 그 지난번 대선에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수완박 등 여러 가지 옛 그 원내 일석을 차지하고 있다는 그 일당의 의석의 그 다수를 힘을 이용해서 밀어붙이려고 하는 그런 거에 대한 국민적 견제 네. 반발 뭐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인데 뭐 어쩌면 또 예견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민주당이 왜 지게 됐느냐. 어느새 기득권이 돼버렸다. 그래서 민주당스러움이 별로 없다. 잃어버렸다. 이런 분석이 있는데 특히 뭐 서민이나 노동자나 약자 관련된 정책 이슈 파이팅하던 민주당 모습 보기 어렵다. 이런 얘기하는 분들도 계신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네, 저를 비롯해서 그 민주당 사람들이 상당히 안일에 빠져
들어온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예. 아주 지극히 반성할 부분이고요. 특히 종전의 민주당이 지금의 민주당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정도로 민주주의적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진보적이지도 않고 어쩌면 그 국민의힘과 별로 다를 바 없는 행태, 문화 또는 정치적 성향 뭐 이런 것들이 다 모두 민주당답지 않다라는 비판을 저는 그 전부 수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적인 예로 예. 뭐 평등법, 차별금지법만 해도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해야 될 그런 국가 사회적 아젠다임에도 불구하고 예. 특정 종교 세력의 반대를 눈치 등등을 그에 급급해서 이런 것들을 공론화하거나 당의 그 이렇게 논의에 올리는 것조차를 꺼려하고 회피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아주 신랄하게 비판받아도 마땅하죠.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다 이런 말씀 같은데 다시 또 이 당내 책임 관련된 얘기를 질문을 좀 드려보면요. 무엇보다도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참패의 원인은 뭐 지도부인 비대위한테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패배 이후에 신속하게 총사퇴로 물러나긴 했지만 이걸로 책임을 다졌다고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당연히 그 선거 패배에 대해서는 지도부가 1차적으로 제일 먼저 제일 중하게 책임을 져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일단 그에 대한 윤호동 비대위원장 체제가 사퇴를 했고 어쨌든 정치적 책임을 졌는데 그 외에 어떤 책임을 질지는 좀 더 논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뭐 어떤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그 하는 어떤 아이디어나 또 좀 네. 말씀을 드리기가 좀 섣부른 것 같고요. 네. 다만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라고 치부를 해서는 안 되고 그 지도적 위치에 있었던 인물들은 더 중하게 먼저 책임을 져야죠. 저는 네. 윤호중 비대위원장 체제 비대위원들은 일단 사태로서 정치적 책임을 1차적으로 네. 줬고 그것이 충분하냐의 문제는 남아있지만 그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그렇다면 그때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이재명 그 의원도 책임을 지금 인정하고 져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전혀 그 본인은 거론하지 않고 있고 네. 오히려 지금 양 뭐 소위 친명 친무라는 분들이 서로 공방을 벌이고 있거든요. 이렇게 전개되면 매우 볼상사나운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재명 네. 의원의 좀 더 정직한 이번 지선에 대한 자신의 위치에서 했었던 여러 가지 부분의 책임 부분을 어떤 입장인가를 분명히 밝히고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좀 더 나아가서 어떤 책임을 져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뭐 사과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의원이 되긴 됐거든요. 이건 뭐 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그 부분은 예. 책임이 우선 있냐 없냐부터 아하. 본인이 입장 표명이 없고 또 있다면 어떤 책임을 질 것이냐는 본인이 밝혀야지 제가 뭐 어떤 걸 요구하고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본인의 입장 표명부터 좀 공개적으로 다 국민이나 당원들에 대한 입장 표명부터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네. 소위 친명 친문 당내에서 소위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공방이 최근에 불상사롭게 전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마치 뭐 이재명 쪽, 이재명 아닌 쪽 이런 걸로 흐르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되고 이런 것이 잘못되게 확산 전개되지 않도록 네. 이재명 의원의 빠른 그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혹시 그 박지원 위원장의 책임 이런 부분도 제가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어떻습니까? 지도부의 일원이니까 당연히 책임이 있겠죠. 네. 그것도 한번 복귀하면서 평가하고 또 어떤 것이 좀 더 지혜로웠고 또 보완해야 될 부분이었는지 네. 이런 거는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네. 자 이제 결국 비대위 갑작스러운 네. 사태로 새로운 혁신 비대위가 이제 꾸려져야 되는데 이상민 의원님이 지금 비대위원장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데 뭐 문희상 의원이라든지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라든지 박지원 뭐 되는데 일단은 누가 혁신 비대위를 맡아야 되고 또 가장 필요한 게 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저에 대해서는 뭐 그다지 뭐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지 않은데 아닙니다. 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뭐 저는 여기저기
하도 쓴소리라는 걸 고가운 소리를 많이 해서 네. 미움을 받아가지고 뭐 저희가 추천받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네. 다만 다른 분 이제 말하자면 지금 어쨌든 개파적인 그런 다툼이 있는 건 사실이고 네. 자칫 개파적인 싸움으로 지저분하게 이게 전개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개파색이 옅은 분, 개파로부터 좀 자유로운 분이 하시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악역을 맡아야 되거든요. 예. 책임 문제부터 시작해서 많은 저항이 있을 것이고 이에 대해서 뚝심 있게 밀고 나가려면 악역을 자처하면서 중심 있게 나갈 강심장을 갖고 있는 분이셔야 된다. 그런 의지를 갖고 맡으셔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SNS 제가 좀 봤는데 당내 혁신을 위해서 금기와 성역, 맹종과 팬덤, 개파성 부셔버려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뭐 하셨어요. 이 부분이 지금 민주당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보고 계신 거죠? 네.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유든 이해관계든 금기시하고 네. 성역화하고 그에 대해서는 맹종하고 또 그에 대해서는 팬덤이 형성돼서 무조건적인 네 편 내 편 이런 진영 논리로 내 편이면 무조건 엄호하고 또 비호하고 또 네 편 다 상대방이면 무조건 공격하고 적대감 갖고 이런 정치 문화를 언젠가 그 정도가 너무 심하게 변질이 되어 있는 것이 네.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큰 결함입니다. 이를 넘어서려면 우리 하나하나부터 그런 의식과 문화에서 벗어나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 혹시 의원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좀 악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니면 그런 비대위원장 속으로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적합한 분?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은 아 이분은 이런 분들이 맡으셨으면 네. 좋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있는데요. 예. 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그렇습니다. 아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분들 중에 있긴 있습니까? 뭐 계시기도 하고 예. 예. 또 소망사항이 또 다 그 외의 분들도 계시고요. 계시고요. 또 당내에도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한테 직책을 맡겨드리고 임무를 맡겨드리면 예. 잘할 분들도 계십니다. 아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자 SNS도 다시 말씀드리면 창조적 파괴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뭐 구체적으로 방법 론이 좀 있을까요? 어떤 방식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 우리 누구나 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혁신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예, 예, 예. 그 전제로는 뭐 슈페터 경제학자의 말을 빌리면 창조적 파괴가 선행돼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그 지금까지 그릇된 것들, 지금까지 관성에 젖은 것들, 익숙에 젖은 것들을 깨부수고 탈바꿈해야 되거든요. 네. 결국 그거는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하나하나의 행동, 행태 이런 것들을 바꿔야 되는데요. 예. 하루아침에 저는 뚝딱 될 리는 없다고 봅니다. 많은 저항도 있고 또 관성도 있고 그렇지만 의지를 갖고 이를 고치지 않으면 더불어민주당은 폭망한다라는 절박한 의식을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네. 자, 이 갈등 그래도 좀 지속이 될 것 같기도 한데 8월에 전당대회가 열립니다. 좀 더 일찍 열릴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엔 땐 물리적으로 그건 예.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그 전당대회 부위원장도 해보고 또 선관위원장도 해보면 전당대회를 치르려면 그 상당한 물리적 시간이 스케줄이 필요합니다. 네. 준비도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물리적 공간을 대관하는 데 빌리는 데도 여러 가지 예약 같은 관계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두 달이라는 기간은 그것만 하기에도 촉박할 정도로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를 더 앞당긴다는 것은 그냥 하는 얘기들이라고는 전 생각됩니다. 자 어쨌든 간에 8월 정도에 전당대회가 열릴 것 같은데 두 가지 좀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재명 의원의 당대표 출마를 할지 뭐 하게 된다면 그에 대한 의견도 있으실까요? 의원님? 저는 이미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예. 이재명 후보가 대선 패배를 한 장본인이고 또 본인이 둘러싸고 있는 여러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은 그 의혹을 해소하고 조금 더 자기 충전을 할 시간을 갖는 것이 네. 본인을 위해서나 당을 위해서나 한국 정치 발전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 그리고 책임 정치라는 차원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되고요. 네. 그런 차원, 그런 견지에서 전당대회의 당대표 출마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 얘기 계속 나오고 있어요. 당원 당규상에 예컨대 6개월 이상의 그 당원 당적이 있는 경우 최근에 입당한 지금 당원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투표권을 주느냐, 또 권리의원하고 뭐 권리 당원하고 저기 대의원 비율 이 부분 바꾸자고 하는 이런 얘기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거 가지고는 네.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겠지만은요. 예. 이론적으로는 그러나 선거를 앞두고 그걸 바꾸자고 한다면 이해관계가 틀린 쪽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승복을 하겠습니까? 그거는 적절치 않은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려면 네. 일찍 했어야 되고 예. 지금은 선거를 앞두고 있는 입장에서 그걸 바꾸면 괜한 그 싸움만 오히려 소모적인 싸움만 더 비화된다라는 차원에서 적절치도 않고 또 진행되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전당대회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민주당 어떻게 좀 나아가야 될지 그 말씀 좀 부탁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민주당이 지금 작년 재보궐선거부터 대선, 지방선거 아주 대참패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이 좀 더 나가면 폭 망한다. 2년 후에 있을 그 지방 총선에서는 이걸 그대로 갔을 경우에는 폭 망한다는 절박한 인식을 갖고 네. 한국 정치를 에 대한 이 기로에 서 있는 이 부분을 좀 절박하게 생각을 해서 네. 자기 변신, 자기 쇄신을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모두 좀 나섰으면 좋겠고 책임이 경중에 따라서 질 사람은 지고 깨끗이 네. 또 책임을 물러날 사람은 물러나고 이렇게 해야 될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